차세대 에이스를 가리는 경주 제15회 과천시장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마 DK나린 먼저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6번마 라운퍼스트가 선두를 뺏어냅니다. 6번마 라운퍼스트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1마신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4번마 이스트제트 멀로우스가 이상 4번마 이스트제트가 바깥쪽 2위로 따랐고 3위는 8번마 스피드 미사일 잡습니다. 안쪽 선두 6번마 라운퍼스트 안쪽에서 반마신 정도 앞서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나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6번마 라운퍼스트 1마신 정도 앞섭니다. 그 뒤를 4번마 이스트제트와 8번마 스피드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제 세 마리의 거리차 각각 반마신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6번마 라운퍼스트 계속해서 안쪽에서 선두 끌고 갑니다. 2위는 4번마 이스트제트와 8번마 스피드홈이 추격합니다. 세 마리 월등한 기량으로 먼저 직선으로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6번마 라운퍼스트 계속해서 2마신 단독 선두에 2위 다툼에서는 4번마 이스트제트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8번마 스피드홈이 직선으로 2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마 라운퍼스트 거리차 여유있게 벌립니다. 바깥쪽 8번마 스피드홈이 추격을 합니다만 6번마 라운퍼스트 박태종 기수관 시간 6번마 라운퍼스트가 차세대 에이스임을 이번 경주를 통해 입증을 합니다. 2위는 8번마 스피드 1200m 체크 경주 제15회 과천시장배 경주는 박태종 기수와 라운퍼스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부산 최고의 앞마를 가리는 경주 제8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마 위즈 모멘트 좋은 출발입니다. 바로 옆으로 5번마 돼지 여인 먼저 치고 나옵니다. 5번마 돼지 여인이 1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5번마 돼지 여인과 바로 그 옆으로 8번마 라운퍼스트 거리차를 좁히면서 2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는 16번마 위시미, 16번마 위시미와 10번마 레이디 켈리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10번마 레이디 켈리가 1마신 앞서면서 선두. 2위는 16번마 위시미, 안쪽 3위는 5번마 돼지 여인, 4위 8번마 라운퍼스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5위 7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가운데서 추격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마 클리어검도 이제 중위권 탈출 선두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6번마 클리어검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5번마 루이사도 바깥쪽 모습 노리면서 이제 선두권 가담합니다. 5마리 6마리가 한대 붙이면서 상으로 돌아서 결승선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8번마 라운퍼스트가 먼저 주도권을 잡습니다. 한가운데 8번마 라운퍼스트 박태종 기수가 있은 8번마 라운퍼스트와 안쪽에는 16번마 위시미, 바깥쪽에는 6번마 클리어검 이렇게 3마리가 삼각형대 그중 8번마 라운퍼스트가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지난 8번마 라운퍼스트 6번마 클리어검이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8번마 라운퍼스트 국산 최고의 한말 8번마 라운퍼스트에게 들어갑니다. 2위는 6번마 클리어검 두 마리가 앞섭니다. 최고의 기수 박태종 기수와 문세용 기수의 대결.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라운퍼스트가 가장 먼저 퍼스트로 결승선을 끊습니다. 1400m 제7경주 2022년 첫 대상경주 세계일보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6번마 이스트제트 먼저 초반 장악하면서 앞서 나옵니다. 1마신 앞서는 6번마 이스트제트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9번마 월드데이 빠르게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3위는 10번마 카빈크루스가 바깥쪽 3위로 따라갑니다. 선두는 6번마 이스트제트 1마신 앞서면서 김영근 기수 3코너에서 1마신 그러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9번마 월드데이와 바깥쪽에 10번마 카빈크루스, 4위는 2번마 라운퍼스트가 안쪽에 자리 잡았고 5위는 8번마 매니히어로가 5위로 추격합니다. 바깥쪽에 13번마 닥터카슨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7번마 도키블레이드가 6, 7위 접전을 펼쳐갑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4코너 돌아 직선주로 계속해서 6번마 이스트제트 옆에 있습니다. 1마신 앞서는 6번마 이스트제트와 안쪽에서 추격하는 2번마 라운퍼스트 거리차 1마신 정도, 바깥쪽에는 10번마 카빈크로스와 8번마 매니히어로가 3, 4위권에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6번마 이스트제트, 안쪽에서 2번마 라운퍼스트가 올라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2번마 라운퍼스트 안쪽에서 단독 선두 최범현 기수와 못 맞추는 2번마 라운퍼스트. 2022년 첫 대상 경주는 최범현 기수와 라운퍼스트 품에 안깁니다. 2위권 접전 8번과 6번 두 마리의 2위권 접전 펼치면서 라운퍼스트의 뒤를 이었습니다.